사랑이 돼줄까? 아까 보약 같은 친구 했으니까 선글라스 언니니 뭔 노래 줄까? 내 나이 같은 아이고 전시럽기는 아니야 그 다른 거 좀 신청해 그거는 10분 내로? 그래 알았어 여 독에 살아 그럼 10분 내로 할게 5천원만 줘 빌려줘봐 아 내가 이제 성공하면 갚을게 아유 나는 초점스럽게 그렇게 째째하게 안 놀아 5천원만 빌려줘 이거에 5천원 10분 내로 하네 해보려고 지랄려고 이제 5천원만 줘 이제 뭘 어떻게 주면 되지 뭐 어떻게 나 저처럼 이제 여주지 내가 뭐 5천원 먹고 내가 뭐 어떻게 뭐 집을 사고서 땅을 사고서 5천원 줘 있나 있나가 이제 아버지 엿사먹으라 그러지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아들이 남자들이 좀 희한하네 여자들이 막 옆구리 쑤시는데 이 집은 집구석이 뭐 잘못된 것 같다 10분 내로 할게 왜냐면 덮고 가버릴까 봐 내가 무서워서 그래 미리 이제 10분 내로 하지 마 다른 거 해 다른 거 이런 거 연한 게 사주고 그래 아이고 목이 진짜 터지도록 내 연 하나 팔아먹을라 이러지 아유 진짜 가수분들 오면 몇만원 10만원 입장료끊어 그거 구경하겠어요 한자리에서 그거 우리 연 하나 안동역에서 오빠, 고마워 진짜 오빠 네가 최고다 진짜 안동역에서 연 하나 팔아먹을라 이렇게 그냥 좋은 노래 다 들어주는데 그 여단아 삼천에 아까워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아 여술 줘야지 가만히 있어 지금 조금 이따 줄게 내가 지금 여출 상황이 아니야 지금 안동역 하고 줄게 오빠 여쭈부터 엿만 달랑 받으면 뭐 갈까 싶어 그러지 나도 이제 잔머리를 좀 써야지 이제 조금 이따 줄게 뭐 내가 뭐 여 두 개 띄먹까 봤지라 차라리 안동역 가자 키면 여단아 팔라 그러네 아이고 진짜 우리 여단아 팔 때 그거 무시하지 마시오 어? 그냥 돈 줘도 저 사먹잖아 얼마나 좋은 걸 해주냐, 여자나 팔라 안 그러나. 진짜 서러워, 이러면. 아, 이거 두개 돼요.
그랬지. 얼마나 기분이 좋노. 세상에 그 5천원 안 팔아주려고 마누라 데리고 도망가고 그러고. 야, 나는 남자가 저런 거 처음 봤어요. 남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 집구석은 콩가루 집구석이다. 너 아버지가 여당계 안 사주더나. 지금 여파는 시간이 지났는데 웃잖아. 어저께 어린이날이었지. 너 아버지가 눈가리 사탕 사주더나 안 사주더나. 안 사줬어? 아이고 세상에 금덩이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눈가리 사탕도 안 사주고 그랬어. 아버지가,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다만서도. 응. 눈가리 사탕 먹으라. 또 시키는 거 봐라. 금방 내가 연설 안 하더나 또 뭔 소리 들으려고. 받아봐 받아. 감사합니다. 너도 엄마 한 개 주고 너도 한 개 줘? 그냥 주라 그러지 내가 얘기는. 얘는 왜 그러냐? 너 먹으라고 주시는 거야? 너 먹으라고 저 한 매가 자꾸 받지 말아서 들쑤시니까 아 겁이 나고 주는 거 같아. 왜 할매냐? 왜 할매들은 그래? 친할머니는 안 그러는데. 응? 친할머니는 안 그러는데. 집에 가 치카치카 하면 되지. 야, 너 진짜 그 마스크가 키키키 해놨다. 멋있네. 아이고, 너 가만 있어봐. 이건 어린이날이니까 아줌마가, 너는 엄마들이 안 계시니까 아줌마가 선물 한 개 줄게. 내가 뭐 쏠 때는 쏘. 나는 진짜 어른들한테는 하나씩 팔아도 이 애들한테는 하나 줘요. 근데 진짜 그 아버지 진짜 그러면 안 돼. 먹어. 공부 잘해요. 이래 애들한테는 하나 준단 말이오. 내가 꼭 팔목적은 아니네.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거 놓고 여단을 파고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그거 안 팔아주려고 마누라 사지 마! 하고 더 데리고 가버리네. 야, 내 진짜 영원히 그 아저씨네. 아니자 먹네, 진짜. 이씨. 열받네, 진짜. 아이고, 자동으로 오신 분은 얼마나 아름답고 발걸음이 끝내준다. 아이고, 사모님 고맙습니다, 진짜. 만 원에 한 다섯 개 드려, 만 원에는 다섯 개. 이래 자동으로 진짜 여사로운 사람이 드물거든요. 아, 여단아, 뭐, 사라 크면 노래해야 산다, 노래해야 산다, 가진 않나? 아유, 어떻게 돼갖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 앉아갖고, 손만 까딱까딱까딱 하니까 와서 딱 사가져가더라만은, 우리는 의대인 심판이지, 노래를 해야 엿을 사먹은 의대인 심판이지, 참말로. 에? 오빠도 노래하면 살라고? 아유, 그럴 일은 없네. 노래는 저 앞에 오빠 노래방 가서 저쪽에서 노래하는, 여기는 노래자랑이 아니, 노래방이 아니고, 여기는 공연장이네, 공연장. 아, 여기, 오라버니. 듣고 싶은 노래 뭐 있어요? 저 노래 한 개 해줘. 노래 한 개 해줘. 아무거나 한 개 해줘. 개새인 생활하고 환장하네. 환장이 네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구나. 해줄게 해줄게. 그럼 박수 쳐. 이야 진짜 오늘 공주들 박수 잘 친다. 얘나 모르겠다. 이 공주 나 여다가 더 줄게. 이야 봐라. 내가 오늘 진짜 오늘 공짜로 나간 연말에 돈을 월급에 까인다. 네가 박수 잘 쳐 주는 거야. 그치? 박수 쳐 이제 연락해.
백세 인생도 한 개 해줄까? 백세 인생? 응. 그래. 백세 인생은 누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가 좋아하는 노래요? 야, 누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와, 대단하다. 이 어린 내가 세상에 백세 인생을 다 알다니. 응. 백세 인생 해줄게. 응, 백세 인생. 응? 니가 듣다고? 쟤 옆에 못 봤냐? 지금 노래 한 거 왔다 지금 망신당하고 가는 거 못 봤냐? 가만히 있거라 너는 쟤. 백세인생 한 거였죠? 백세인생. 자, 이제 우리 어린이가 너 몇 살이니? 5살. 이야, 최초다. 응? 너 왜 거짓말해? 너는 6살. 동생은 5살. 얘는? 엄마 보고 얘라 그러면 안 되지. 9살. 그래, 백세 인생은 누가 신청한겨? 이야, 우리 공주가 신청했네. 5살짜리가 백세 인생을 신청했어. 이거 최초다, 최초.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백세 인생 한 개 해줄게. 차려, 경례, 박수 쳐라. 세상에서